이제 여섯째 시간 육과 교회의 제사장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두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부르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를 제사장족 지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제사장족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요. 특권. 특권을 허락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성소가 있는데 한 성소 여기 아래 이제 성전이 지성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성소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성전 여기도 이제 물두멍도 있고 뭣도 있고 여기 다 있는데 이 안에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특별히 제사장들에게만 허락하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왕도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하는 것도 있었죠. 다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은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와야 돼요.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경우에 다른 어떤 사람이 다른 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여기서 제물을 드렸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당장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자기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지만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다르단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예를 들어서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 말이야. 제사장들이다. 여기 보면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신약 구약에는 일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구별되어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제사장들. 그럼 어떤 얘기가 돼요? 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특권과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허락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주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로 우리의 몸, 그렇죠? 입술의 제사. 우리가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제사가 될 수 있죠. 다 감사의 제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뭐 재능 아니면 우리의 뭐 다른 어떤 거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뭐라 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다 죽은 제물을 드려요. 그죠? 죽은 제물의 좋은 점이 뭐예요? 한번 올려놓으면 내려오지를 않아. 그죠? 한번 올려놓으면 돼지를 다 면도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딱 올려놓으면 절대로 내려오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좋고 좋아. 근데 산 제물은 한번 올려놓으면 오래 안 있어. 또 내려와. 그러니까 우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항상 우리가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살아있는 제물이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들 보면 참 귀해 보이잖아요. 왜 귀해 보여요? 키가 크니까? 아니요. 작으니까 귀해 보여요? 아니요. 그가 하는 일이 참 그 하나님에게 사랑스럽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제 애들이 우리 교회도 많아요. 꼬마들이 많아. 막 애들 요즘은요. 보통 3명, 4명씩만 낳더라고. 이제 좋은 것 같아, 난 그게.
우리 때는 그랬으면 큰일 났는데 미개인이라는데 그때는 하나만 낳아야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런데 그 똑같은 애들이라도 보면은 어떤 애들 보면 그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해 주일날 어떤 애들은 그렇게 부모가 인사를 해도 안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 그럼 어떤 애가 사랑스러워요? 그 아주 공손하게 인사하는 애가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뭐 걔가 키가 커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고 작아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하는 일이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몸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서 하는 것들이 참 하나님 옆에 그 기쁨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뭐였어요?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는 뭘 주셨냐면은 속성, 상대적 하나님의 속성. 우리는 이제 상대적인 속성이라 그래요. 뭐 하나님이 저 전지하시다. 우리는 전지하지 않아.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는 전능하지 않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줬으면 괜찮은데 안 주셨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상대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든지 뭐 또 공의도 있어요. 그래서 공의도 공의를 원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젊은 청년이 막 이제 한두 살부터 아내를 막 때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 마음에 막 분개함이 들잖아요. 공의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형상을 주셔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가지고 계신 속성들을 많이 나타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불의한 것을 보면 막 의분이 생긴다든지 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자녀들을 볼 때 자녀가 막 그렇게 귀엽게 하면 어때 마음이 흐뭇한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속성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너무 흐뭇하셔. 근데 욥을 보면 뭐예요? 욥을 보면 하나님이 그 부모 같은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사단에 그러잖아. 네가 욥을 시험해 봤느냐? 그처럼 나를 신뢰하고 존귀한 사람이 없다. 자랑하시는 거잖아요. 자랑. 그런데 하나님, 욥이 그냥 괜히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재물도 주고 그냥 그게 다 보호하니까 그렇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그럼 내 종 욥을 한번 시험해 봐라. 그 목숨만 만지지 말고 다 한번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며칠 만에 없앤 거예요. 그날 하루에 하나가 와서 보고하면 그 다음에도 보고하고 그 다음에 보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금방 그냥 그 수많은 양떼가 하루에 다 없어졌다. 금방 다 없어졌다 그러지 자식들도 몇 명이 그냥 뭐 그 자식이 한 번에 며칠 간격을 두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죽었다 그러지 완전히 그 자리에서 다 낡아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세상에 쪽박을 깨뜨려도 이렇게 분수 없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도 욥은 주신 이도 요하시오. 취하시는 요하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땠어요? 흐뭇하셨잖아요. 그거 봐라. 네가 다 없애봤지만은 욥이 나를 존경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냥 욥이 그 사단이 뭐라 했어요? 아예 하나님 그 몸의 건강을 해쳐보세요. 그러면 아마 저주할 겁니다. 한번 해봐라 그랬던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줬을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기와 쪽으로 이렇게 피부를 긁으면 구더기가 몸에서 나오고 그럴 정도면 얼마나 비참한 거잖아요. 하나님 원망했지 않았어요? 안 했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 우리가 우리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몸을 통해서, 몸의 제사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그 제사들이 이렇게 참 많아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으로 제사 드린다 할 때 첫째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물이 있어야 되죠. 재물. 그리스도인들이 드릴 재물은 뭐예요? 우리 몸. 우리 몸.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입술의 제사가 있죠. 입술의 제사. 그게 뭐예요? 찬양. 찬양 제사. 그러면 우리도 주님 앞에 기분이 좋을 때는 우리 입에서 막 찬송가 나오잖아요. 흥얼 대고 찬송. 그 찬송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찬송이 중요해요. 찬송 우리 마음을 더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사람들은 물론 그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어떨 때는 그 은은한 피아노 소리에 마음이 감동받아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어.
근데 악기를 쓰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그 사람들의 믿음이고 나는 어떨 때는 도움이 되더라고. 그게 하나님 찬양하는데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기뻐서 그 음악 소리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이게 다 제사장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재물. 이게 이제 저는 목회를 하니까 시골에 사니까 어떨 때는요. 어떤 성도가 가지를 두 개를 따올 때도 있어. 그런데 이게 처음으로 맺히는 열매야. 이제 가지 농사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먼저 가지가 열렸는데 두 개가 이제 처음으로 열렸어. 뭐 이제 큰 가지밭이 아니고 그 앞에 텃밭 이렇게 했으니까 가지가 두 개 열렸다. 어떤 사람 성도들이 호박을 하나 따올 때도 있어. 그런데 왜 감동을 받냐면 호박이 감동시키는 게 아니야. 그제 호박 그거 뭐 얼마나 가도 비싸다고 해도 호박 자체에 감동이냐고. 그게 아니라 맨 처음에 익은 열매라는 거지. 그러면 어때요? 그거 받으면서 이런 걸 뭘 가져와 그래요? 안 그래요. 감동이 돼. 왜? 그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교회 일하는 사람에게 가져왔다는 것 자체에 감동이 나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속도를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떤 그 재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봐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돈이 이제 많이 있어. 많이 있는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재핀 대로 현금통에다 넣는다. 근데 자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에서 성도를 이제 사다 보면은 동전만 넣는 사람도 있어. 동전만. 그럼 그 사람이 돈이 꽤 있는 사람인데 동전 넣으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 이제 그 전에 에드가 군지 선교사님이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에 내가 굉장히 난처한 적이 참 많았어. 왜냐하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100원짜리 동전 몇 개를 꺼내서 팁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국은 가능할지 모르지. 그게 근데 한국에 우리 형제자매 같으면 100원짜리 몇 개 주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팁이라고. 그리고 이제 어떤 형제가 왔는데 가면서 차비하라고 500원짜리 동전 하나 줬어. 그러니까 그 형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 왜냐면 내가 거지냐. 내가 500원짜리 가지고 동전 가지고 하겠냐. 근데 그건 뭐예요. 그 형제가 애들 할아버지가 그걸 줄 수, 그게 500원인 줄 알았으면 줄 사람이 아니지. 돈을 알았으면 처음이니까. 근데 이제 할아버지는 진심으로 준 거예요. 이제 자기가 조금이나 도움을 주려고. 그 얼마짜리인지 모르고 이제 한국도 잘 모르니까.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이 어때요? 나부터도 안 좋겠다. 나 만약에, 저기, 이렇게 와서 이제 이렇게 놓고 하고 이제 하고 간데 이거 가다 갈 때 이거 수고했습니다 하고 100원짜리 한 개 주면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안 주면 좋지. 근데 100원짜리 주면 뭐예요, 기분이? 나 그래서 기분 좋다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간다고 생각을. 하나님에게 우리가 재물을 드릴 때도 그 많은 재물 가운데 100원짜리 하나 헌금통에다 넣는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과부는 성경에 나오면 과부는 적은 동전을 넣어서도 뭐라 그랬어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재물은 몸도 있고 입술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그의 형제 사랑도 있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재물이 될 수가 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다 재물이 돼서. 근데 나를 위해서 한 것을 재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 내가 옷을 아주 만 원짜리 사 입어도 되는데 100만 원짜리 사 입고 왔어. 그럼 좋은 향기가 되겠지. 그건 아니야. 그걸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제사장. 그러면 우리가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잠잠히 있다고 해서 제사장이 아니냐? 제사장이야. 우리 마음에 함께 이제 교회 질서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배우겠지만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함께 아멘하고 함께 감사하고 다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표로 나서서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제사에 대해서. 주일날 와서 예배에 참여하면은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드렸다고 생각을 해.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다? 그것도 예배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주일날 예배가 예배가 아니라 하루에 24시간이 예배이고 1년이 며칠을 365일이 예배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제물이니까. 그런데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하나의 집약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의 그 샘플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24시간,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에 예배가 없었으면 이것은 뭐예요? 외식이지.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일주일 동안 막 사기만 치다가 왔어. 장사하면서 막 손님들 속이고 사기만 치다가 와서 주일날 걸어가게 예배를 드렸어. 그럼 뭐예요, 그게? 사기요. 외식이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범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예배도 잘 드는 사람이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옛날에는 거짓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 옛날에는. 왜? 성전에 들어가서 잘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 봐요.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진실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죽는다 그러면 들어가서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진실되게 드릴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죽으니까. 나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복 맨 밑에는 방울을 달게 하셨어, 방울. 그래서 밖에서 들을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장난을, 하나님 섬기는 장난이 아니에요. 생각해요. 장난이, 장난, 누구하고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장난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장으로 제사 진다는 것은 굉장히 엄숙한 예배였고, 굉장히 엄숙한 행위였지,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목숨이 걸렸으니까, 아, 거기에 뭐예요? 그 거기 언약궤를 이렇게 수레로 실고 가다 잡으니까 죽었잖아, 그 자리에서. 그때는 목숨이 오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27일 동안의 예배고 24시간의 예배고 1년 360 동안의 예배지 실제로 어떤 도막을 잘라서 이거 예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일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를 기념해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에 주일 모여서 주님께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다 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제사를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만 명할 수 있죠. 구약에 보면 이런 거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장자의 그 첫 새끼는 다 죽잖아요. 그 애굽에 있는 첫 새끼는 뭐 애굽의 그 바로의 아들로부터 모든 처음 난 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대신에 이스라엘의 그 처음 난 것 대신에 레위인을 숫자를 택한 거예요. 레위인을. 그러니까 누구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이 자기들이 원해서 된 건 아니라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거지.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특별한 제사장 옷이 없는 거지.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사장 복은 없어요. 그리고 근데 오늘날 보면 이상한 게 나오대요. 보면 우리가 교회 목사님들이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죠? 제사장. 그리고 평신도는 제사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평신도는 누구를 섬겨야 하나님 섬겨요? 목사님을 섬겨야 하나님을 섬겨.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평신도와 성직자의 개념이 가르침이 신약성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교회에 목자들로 세우셔서 양들을 인도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제사장들이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아니다. 이것은 가르침이 맞지 않아요. 양들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목사님들이 특별히 옷을 입는 게 나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다시 제사장복으로 가려 입는 거야. 옛날 그거 제사장복. 그건 성경적이 아니죠. 뭐 어떤 교회들은 뭐 일천번제도 다시 드린 데가 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은 우리는 다 제사장족이지 누구만 제사장이고 누구는 제사장이 아니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명하시는데 제사장의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나가고 싶으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 존전에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나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나는 몇 번이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몇 번이나 만나고 싶어? 하나님 만난다고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을 언제든지 나와 만나 그러면 몇 번이나 가고 싶어? 우리는 자주 만날 거란 말이에요. 만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 나는 대통령을 만난 사람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든지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이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제사장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벽에 나가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원할 때 제사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찬미 제사라든지 또 제일 중요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라든지 영혼들 드리는 건 뭐예요? 전도에서 그 영혼들 주님께 인도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기뻐하시는 제사란 말이에요. 찬미 제사도 그렇고 또 물질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드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특권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 나 이게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한다. 그리고 동행하면서 많은 사귐을 갖는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아유. 남자, 여자가 서로 결혼을 하면 만나죠. 이 전부터는 잘 몰랐어. 근데 결혼을 딱 하면서 신랑은 아내를, 여자를 뭘로 받아들여요? 아내를 받아들여. 그 다음에 남편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두 사람의 동행이 시작이에요, 동행이. 그죠? 그럼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오가요? 대화가 오간다고. 죽은 사람과는 대화할 수 없어요. 산 사람은 대화할 수가 있어. 그러면 주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살아계셔, 주님은. 그럼 주님과 우리가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네? 되죠? 그럼 뭐, 소리로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거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된단 말이에요.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신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뭐, 석가모니한테 그 부처 상에게 천 번을 엎드려 절을 하면 석가모니가 눈을 약간 떴다 감는다 그래. 아마 내 생각에는 천 번을 엎드렸다 이랬다 하면 그게 정신이 혼돈해가지고 눈이 떴다 감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유일하게 살아계신 신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고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면 그래요. 난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인데 어떤 사람 막 너무 기뻐해. 주님 와서는 정말 주님 살아계시네. 아이고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그러면서 막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 뭐 환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뭐 어떤 경험을 통해서든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걸 체험하면 막 너무 기뻐해. 그러면 다른 때는 뭐 안 살아계시나? 다른 살아계셔. 그런데 우리가 다만 가까이 나가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체험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을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언제든지 원하면.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라면 우리 차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 평생 한 번도 못 만날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편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편재가 뭐예요? 언제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을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서 1시간도 보낼 수 있고 2시간도 보낼 수 있고 3시간도 보낼 수 있고 언제 보낼 수 있는 주님과 가까운 교제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마음 어떨까요? 이제 넘치게 돼. 충만한 것이 채워지게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것은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주님과 가까운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래요. 제사장의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특권이죠. 아무나 나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대통령하고 자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사이라 그러면 특별한 사이라 그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때요? 원할 때마다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사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 아무나 가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특권은 제사장들에게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특권적인, 우리 하나 특권이 뭐냐면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다. 중보의 기도. 중보 기도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기도 한번 생각해 봐요. 기도가 주님께서 사람들이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이 현상이 있죠. 일반적으로 기도를 잘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해. 왜 힘들었냐면은 왜 힘들어할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만일의 경우에 하나님 제게 돈 천만 원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집에 천만 원이 툭 떨어졌어. 하나님 제게 1억만 주세요. 근데 집에 보니까 1억이 툭 떨어져서 그럼 계속 기도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그냥 아마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가 잘 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님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안 그래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 수도 있죠. 원하는 대로 안 해줄 수도 있어.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엉터리 같은 것도 많으니까. 만약에 이 기도한 대로 들어줬으면요, 나는 세상에 안 살 거예요 지금. 우리 아들이 혼자 한번 기도한 거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늘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 들어줬으면 나 가둘까지 벌써. 이제 우리 애들 키워보지만 애들이 달라는 것은 너무나 많지만 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지금도 확신 갖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우리 주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난 그건 확신 가지고 있어요. 응답은 내가 다 못 받아도 내가 말할 때 그 기도는 틀림없이 주님이 들으셨다 하는 것을 알아요. 틀림없이 들으셔요. 하지만 그 응답을 내가 원하는 대로 준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 안 준다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혹은 줘서는 안 될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필요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알고 보면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모를 때가 많죠.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어요? 세례 요한 목이 살려 죽었죠. 그러면 나 같으면 말이에요. 나 같으면 그냥 저녁에 밥 잘 먹고 그냥 편히 잤는데 갔다 그러면 더 좋잖아요. 하나님 영광에. 근데 하나님은 왜 요한이 목이 잘려 죽게 하죠?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성경에 예를 들어서 순교당했다. 그러면 이왕이면 감옥에 갇혔을 때 조용히 거기서 숨지게 하지 고통 없이 왜 그냥 그 고통스럽게 목이 잘려 죽게 해?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으니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이제 성도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사람이 죽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는 사고로 죽든지, 그죠? 하나는 병들어 죽든지, 또 하나는 수명, 거기 뭐요, 기운이 지나요. 그죠?
기운이 지나요. 1번, 2번, 3번.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는 방법이? 이 세 가지 방법 통하는 가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떤 거예요? 병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아니면 늙어서 기운이 지나야 죽든지.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3번? 이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해 봐요.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내가 그냥 99살, 뭐, 100살까지 먹은 사람들, 친구도 없고, 그리고 희말이 없으니까 고생스럽게 엄청나게 살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이건 고통스러운 거지만은, 이것도 아주 그냥 짧은 순간에 가는 거니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이렇게 갔다 그러면 뭔가 잘못돼서 그렇다 생각을 해. 안 그래요? 세례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순교단은 그렇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병도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든지, 모르신다든지,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중보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 가서. 사람들 위해서. 나 어떨 때 깜짝 놀 때가 뭐냐면, 어떨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기도하면 금방 응답 오는 거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놀라죠?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구나. 그럼 다른 것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때 다른 것 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중보의 기도가 우리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사람들은요, 마리아를 이야기하죠. 마리아. 중보의 마리아.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게 있을까요? 미국에 가보니까 그 스탠레스로 큰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은 그 천주교 가봤어요. 그런데 그 스탠레스 그 틈 바구니가 종이 쪽지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마리아상 이렇게 뭐 이게 손 이렇게 있는 데 있잖아요. 뭐 주머니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거 있어. 거기다 쪽지를 넣으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왜냐하면은 옆에 꼽는 것보다 거기 들어가는 건 더 빨리 들어주니까. 이건 진짜 생각 잘못한 거예요. 마리아가 중보가 아니라 누가 중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직접 하나님 존전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마리아가 기도하는 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누가 기도하는 걸 더 잘 들어줄까요? 똑같아요. 그죠? 마리아는 지금 기도할 수 없어요. 하늘에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리아한테 해가지고 그래도 주님께 하냐? 그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오라 그랬잖아요. 전전에 직접 오라. 통과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의 거룩한 삶. 제사장의 특권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거 첫째로 뭐예요? 거룩이다. 거룩. 제사장들은 함부로 결혼할 수 없어요. 아무하거나 뭐 이혼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결혼할 수 없고 제사장들은 또 뭐 머리도 함부로 깎을 수 없고 뭐 어떤 일을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장례식에도 함부로 참석할 수 없고 뭘 요구하시냐면 성별을 요구하시 성별 왜 그래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도 그렇고 우리의 몸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성전 그러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가까이는 불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게 거룩. 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들이 거룩을 잃어버리면은 안 되죠.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성결하게 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분적으로 완전히 거룩해 된 자들이지만 그렇잖아요.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상태적으로 볼 때 현재 삶에서 볼 때 거룩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에 맞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 바쁘죠. 막 그런데 막 두 사람이 서로 공격한 거 보면은 말이 아니야 그냥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이 만약에
청소한 사람이라든지 노숙자 그렇게 했다면 하나 문제될 거 없어. 그렇잖아요. 뭐 주소 옮겼느니 뭐 옛날에 뭐 했느니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왜 그러냐면 서울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그런 사람은 안 된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높은 신분일수록 뭘 요구해요? 고귀함을 요구해. 깨끗함을 요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높은 신분의 그런 삶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른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이 임명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의 특권으로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언제든지 드릴 수가 있고 누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도 할 수 있는데 제사장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그 위치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